이런 형태는 어떻게 만들까요? 제일 먼저 라인의 체인퍼 기능을 쓰고요. 폴리의 체인퍼 기능을 쓰겠습니다. 라인의 체인퍼는 이런 형태를 만드는데 유용하고, 폴리의 체인퍼는 요런, 아, 폴리 체인퍼도 아니죠. 그냥 체인퍼 모디파이어는 요즘 맥스초보닷컴에서 밀고 있는 모델링 방식이에요. 요런 자전거 정수기 만들기, 요런 게 다 그 체인퍼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쉽게 작업을 했습니다. 나무 장난감도 마찬가지고, 터보스 모드를 쓰지 않고, 예, 체인퍼를 이용해서 요 헤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파일 리셋하고요. 탑뷰에서 작업하죠. 탑뷰에서 도넛으로 하죠. 도넛. 도넛이 어딨냐면 여기 쉐입스의 스플라인스의 도넛 있죠. 예,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마우스 지금 누른 상태입니다. 마우스 떼고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예, 아래로 내리면 커지고 위로 올리면 작아지고, 그래서 이 정도 굵기로, 예, 클릭하십니다. 자, 버텍스를 편집해야 되니까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꿉니다. 여러분들은 오른 버튼 컨버트 투 에디터블 스플라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키보드 1번 버텍스 모드에서 안쪽 버텍스 선택하고 바깥쪽 버텍스 선택합니다. 그리고 체인퍼를 선택하죠. 체인퍼가 여기에 있죠. 그렇죠? 클릭하시고 수치를 움직입니다. 수치를 움직이는데 이게 크기가 작아서 2cm 하나에 10cm? 네, 되게 작아요. 그래서 미세하게 움직이려면 Alt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 정도 이렇게 나오게 만듭니다. 됐습니다. 키보드 1번 버텍스 모드 빠져나오고 P 퍼스펙티브에서 모디파이어에서 익스트루드 선택하세요. 여기 클릭하시고 EX 딱 누르면 익스트루드 여기 있죠? 네, 클릭하십니다. 익스트루드를 좀 올리고, 네, 이렇게 라인이 좀 거칠거칠하죠, 그죠? 터보스 모드를 저도 작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면이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내려오셔서 이터레이션 값 있죠? 얘를 자, Show and Result 버튼을 켜주십니다. 그리고 올리시면 이렇게 이터레이션 값을 24, 64, 한 4배 정도 이렇게 올리면 되게 부드러워지죠, 그죠? 예. Extrude Modifier 선택하시고 Chamfer Modifier를 선택 불러옵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Chamfer, 저는 꺼내놨어요. 이렇게 Chamfer 그 다음에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amount 값 있죠, 여기. 예, Alt 누르시고 수치를 밑으로 쫙 내립니다. 이렇게. Alt 누른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 예, 요 정도. 이렇게 주죠. 이렇게. 서로 면들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segment 값을 한 3 정도 주면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터보스 모드를 쓰지 않고 되게 빠르게 한 3분 정도 걸렸네요. 예. 쉽게 이렇게 부드러운 메카닉 무슨 기계 부품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